당시 노동자들은 다른 대학교에서는 모두 수용한 합리적인 수준인 830원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인간답게 살고 싶다. 비정규직 노동자 탄압을 중단하라. 노동 탄압입니다. 힘없는 노동자, 소외된 계층, 취약계층인데도 불구하고 학교 재단이 바이터리만큼 큰 반을 반대해서 찍어 누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투쟁은 정당했다. 2심 무죄 판결을 촉구한다. 인간답게 살고 싶다. 비정규직 노동자 탄압을 중단하라. 아, 박수 한번입니다. 2심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장에 나서서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포익대학교 본부는 형사고발로 답했습니다. 우리는 이름 투쟁에 무더기 형사고발로 답한 포익대를 기파한다. 지나고 계신 학생 여러분, 저희는 2017년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달라면서 시급 830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투쟁은 정당했다. 2심 무죄 판결을 촉구한다. 촉구한다. 인력을 축소하고 돈이...